나쁜 상대를 잘못 골랐어. 나는 이런 싸움 전문가야. 너는 몇 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25년 했어 이 친구야 이런 싸움을. 파이썬 자주. 저는 전략 짤 때 프로들 성향 보고 짜진 않았습니다.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짰어요. 보라색 리마스터로 바뀌고 나서 색깔 들어간 거는 참 좋은 것 같아. 더블 해야 될 것 같은데.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아팠어요. 전 지금 두 번째고. 지슈가 저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 엄청 아팠어요 진짜. 그 중에서 가장 아팠던 게 근육통이었고 허리 근육통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기침이 되게 오래 나던데. 처음에 걸리면은 좀 아프게 세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. 좀 많이 아플 수 있어. 목이 좀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. 나도 기침이 거의 한 달은 나왔던 것 같은데. 진짜 오래 가던데 목이. 스포닝 풀이 왜 없어? 뭐 설마 3회 까는 거야? 아니지. 아 뭐야? 아니지. 없었는데 스포인 풀이. 그래도 캐논을 박아야지. 어 이거 어디다가 뭘 지은 것 같은데. 분명히 해초리 하나 더 있다 이거 분명히. 가스를 좀 빨리 먹자. 아 그러네 저기 먹었네. 먹었어 먹었어. 아둔 자 정찰 좀 해보자고 여러분. 히드라 올라가네. 아 12시라 한번 달려볼까 저거는. 살살 한번 달려보자 여러분. 오씨 아, 위험한데? 또 오겠지? 어이 뭐야 이씨.
아, 고마워라. 어, 뭐야 이거? 깔짝깔짝 좀 그만 대줘. 막았어. 뭐 하는 거야? 어? 캐롤 있어라. 설마 이런 거 못하겠냐? 아! 아, 오바다 이거 진짜. 아! 아, 넌 안 되겠어, 넌. 넌 진짜 고통스럽게 죽일 거야, 내가. 넌 진짜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아. 도저히 안 되겠어. 최대한 후반으로 가자. 어로까지 개발을 한단 말이야? 옥저버 소금 누를게. 니가 12시를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나도 5시를 먹을게. 어? 12시 가보자. 어, 이거 뭐야? 이거라 먹어, 임마! 그만 와, 그만 와. 아, 어디까지 깔짝대네, 진짜. 유출구가, 이거. 12시 안 먹었다 이거지. 깔짝 깔짝 많이 되네. 설마 보루 아니지? 아닐 거라고 믿어. 그렇지. 어, 보러 가는 거구나.
뭐야? 아씨, 뭐지 저거? 아, 나 어이가 없네 진짜. 페로사이트? 어, 조금 어이가 없다, 여러분. 드랍 데뷔용으로. 잠깐만. 아빠, 그럼 가보자. 아, 왜 이렇게 많아, 성쿤. 아, 성쿤 너무 많은데? 아, 씨. 야, 성쿤 뭐야? 왜 안 와? 아씨. 어이가 없네, 진짜, 씨. 아, 너무 죽었어, 진짜. 어디서 자꾸 페럭사이트를 걸고 있어. 농성 안 된다. 와. 와. 뒤져 임마. 뒤져. 먹으려고.
난이도 뽑았다잉. 자, 업그레이드 좀 눌러주자. 한번 해보자 이거지. 마인드 컨트롤까지 해. 난 장기전을 되게 많이 해본 사람이야. 그거 아니 혹시? 알란가 모르겠다잉. 넌 죽었어. 이제 나의 쇼타임이야. 알겠어? 짜증 이거. 방어 오지게 해놨네. 오지게 방어했다. 드리려고? 어, 이거 뭐야? 방어벽이 돼 있나? 우와, 방사벽이야? 씨. 오. 언제 좀 하자. 왜 너도 좀 정신 없지? 크크크. 크크크. 아, 이 자식 방어만 하네 이거.
방어밖에 안 하는데? 그래, 그럼 나도 방어만 할게. 한번 해보자고. 아우 씨. 아, 아이씨. 정신없이 한번 해보자 이거야 진짜. 공중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. 편하게 하네 이거. 또 뭐 있어? 캐롤 다시야 이 친구야. 왜 말이 없어. 와, 내가 이거 전문인데 임마. 나랑 이 사업을 하자고?
난 전문가 중에 전문가야 이 싸움. 왜? 왜 그래? 말을 왜 못해? 응? 어? 넌 상대를 잘못 골랐어. 나는 이런 싸움 전문가야. 어? 이런 싸움 막 25년을 했어. 어? 너도 상대를 잘못 만났다 생각하지? 야, 수비형만 25년을 했어. 어? 너가 성크 20개씩 받고 수비? 너는 몇 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25년 했어 이 친구야. 이런 싸움을 25년을 했어요. 예, 못 이기지. 자기가 다 이긴 줄 알고 드랍 간다 이러고 여유 부리더니 오잉? 오잉? 아잉? 쉽지 않지 이 친구야. 딱 하나만 얘기할게. 넌 상대를 잘못 만난 거야. 너는 강민을 잘못 만난 거야. 그거 아니면 네가 이겼지. 아, 조석은 수비형 저거 장난 아니네 진짜. 들을 수가 없게 해놨네 진짜. 아, 이때 좀 당황했다. 아, 이 친구도 보니까 나름 좀 역사가 좀 수비형 좀 경력이 좀 있는 것 같거든. 경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경력이 더 있지. 수비형을 좀 많이 해본 것 같기는 해요. 특히나 파일선을 많이 해봤네. 이쪽 그 스타팅 앞마당 먹으면서 성큰 수비하면서 스타팅 먹고 나중에 섬까지 먹는 거 봐서는, 그리고 버로우까지 개발해서 나름 피해도 좀 주면서 정찰도 좀 하고 앞쪽에 좀 돌출해가지고 성큰을 박아버리죠. 어, 그리고 퀸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네. 퀸도 마법이 꽤 좋지. 패러사이트 걸면은 거의 뭐 맵팩 수준이니까 많이 걸어놓으면 뮤탈로 좀 시간을 벌고 자기는 여기 먹으면서 이제 섬 먹으면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. 하지만 나는 이쪽 분야에 굉장히 달인이다 이 친구야. 그거 말아도 방사업 찍었던데. 와, 본진 드랍까지 데뷔를 했네. 성큰이 진짜 이 정도로 있고 럴커 박혀 있으면 이걸 어지간하면 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. 여기도 성큰이 둘, 넷, 여섯, 여덟 개잖아. 럴커 박혀 있고 여기도 여덟 개네. 16개를 박으니까 멀티가 좀 늦는 거야. 드랍 수비까지 다. 와, 이때부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야. 아이디가 디펜스네.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여유를 좀 부리는 겁니다. 내가 이런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 못한 거지. 스카우트, 리버, 다카 카나룡. 어, 자기는 나름 여유 부리면서 한다는 게 내가 스카우트 뽑자마 뽑고 운영하니까 거기서부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. 여기 이거 딱 걸어주고 잘 가. 몇 개야? 잘 가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뭐 스카우트 리버 이런 거 아니고 섬을 그냥 뺏기면은 이거 솔직히 못 이겨요. 예, 섬을 뺏겨버리면 섬이 미네랄이 8덩이에 가스도 있는 데라 멀티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먹어야 되고 둘 다 먹으면 이기고. 그러니까 저그가 그냥 수비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그 토스도 수비형으로 가는 게 나아요. 이해는 이, 눈에는 눈, 이해는 이. 이거를 뚫으려고 하면은 애초에 마음먹고 뚫으려고 하면은 게이트 진짜 한 12개 이상 지어놓고 영역 뽑아서 계속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애초에 게이트를 그 정도까지는 늘려놓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마찬가지로 수비형으로 넘어갔죠. 만약에 양쪽 섬을 먹으면 여기는 상관없이 저그가 이긴다고. 여기는 어차피 활성화가 좀 늦게 됐으니까 상관이 없어요. 성큰 오지게 박잖아. 드랍 올 것까지 대비를 해가지고 여기도 성큰 수비가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빡셌다. 그 반응 되게 빠르던데? 섬을 안 주면 결국에 내가 이기게 되는 거지. 예를 들어 양쪽 섬을 먹고 여기를 내줘도 결국에는 내가 이겨요. 근데 퀸까지 쓰는 걸로 봐서는 수비형 저그의 좀 달인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. 어, 이 정도는 그냥 뭐 조금 해본 솜씨가 아니거든? 이 정도로 수비하면서 퀸까지 쓸 정도면
그냥 습관적으로 게임 할 때마다 이렇게 할 걸 아마. 그래야지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. 게임 할 때마다 이 정도로 수비형으로 해야지. 이런 대처도 되게 잘하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손이 안 빠른데도 이게 되는 게, 대처가 좀 빠르게 되는 게 워낙 그 습관화가 잘 돼 있어서 그래. 이런 플레이를 매번 하다 보니까 능숙한 거야 이런 게. 근데 견제가 사실 너무 빡세게 오니까 이 친구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. 근데 여기서 캐리어는 좀 애매하기는 해. 캐리어라는 게 좀 힘을 쓰려면 7, 8대는 돼야 되는데 인구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캐리어를 뽑을 수가 없어. 자원도 꽤 잘 쓰네. 근데 한시를 뺏겼잖아. 여기서 이 친구가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7시를 먹었기 때문인데 7시도 나중에 뺏기죠. 자, 스카웃이 떠 있으니까 시야를 많이 먹을 수가 없지. 이 친구도 떠다니는 거 있으면 스카웃한테 다 잡히니까. 여기도 이제 스카웃 리버가 오면서 마무리 짓고, 이쪽도 일단 대비가 돼 있고, 디팔로도 되게 잘 쓰더라고. 드랍하면서 디팔로 내리자마자 쓰는 거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템이 있어가지고 막았어요. 그러면서 여기를 날려버리지. 그리고 내가 먹죠. 근데 여기는 섬이잖아. 이러고 다카칸이랑 템 있으면 못 오는 거야. 오면은 메스톤 거려버려가지고 그냥 지져버리면 되니까. 여기도 마찬가지. 이거는 토스가 너무 엄청 좋지. 다카칸 딱 하나만 있어도 메스톤 두 방 쓸 수 있거든요. 100이니까 메스톤 한 방 쓰는데 두 방 쓸 수 있으니까 섬은 온전히 내게 되는 거지. 그럼 봐봐, 여기도 자원 떨어지고 여기 하나 먹는데 나는 여기 하나 먹고 둘, 셋, 넷, 다섯 군데를 또 먹는 거야.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이 친구도. 아무 말 못하고 나가버리죠. 자, 이거는 패러사이트 맞은 거는 던져주고 마지막 러시 한번 해보는 건데 내가 이거 디파울로를 뺏어서 리버에 다크손 뿌려버리죠.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이 친구. 예, 자기가 있는 줄 알아가지고 여유 좀 부리다가 나가버려요.